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네, 여기는 현재 아마존 자켓 촬영 현장이고요. 저희가 드디어 이제 Before Sunrise Part 4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너무 멋있게 무대 의상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라는 게 늘 데뷔 때부터 해왔던 일이지만 조금 오랜만에 하니 약간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첫 번째 순서인데 첫 스타트를 제가 리더로서 잘 끊어야 할 텐데 잘할 수 있겠죠? 사실 자켓 촬영은 뭐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문제는 뭐다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게 아마 런업 때였을 테니까 한 6개월 이상은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해서 어색한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만족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시리즈 Before Sunrise 4를 준비를 하면서 보다 앞에 보여드렸던 케빈과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앞서 나왔던 앨범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번 앨범도 정말 이갈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오랜만에 자켓 촬영하는 것 같아서 어제 밤부터 좀 긴장했었는데 보니까 다른 멤버들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는 에델바이스들한테 오랜만에 만나러 갈 수 있는 기회라서 더 열심히 그리고 멋있는 무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컴백 때까지 아직 좀 남았는데 에델바이스들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퍼포먼스 음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컴백 준비를 사실 아마존은 되게 오래 준비한 것 같은데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이제 앨범도 내고 그래서 많이 에델바이스랑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뻐요. 기대돼요. 저는 빨간색 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디자인이 약간 레이싱복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레이싱복은 아닌데 그런 느낌처럼 생겼어가지고 독특하다. 특히 이제 멤버들이 다 같이 있을 때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이 다른 게 있어서 같이 어우러져 봤을 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착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예쁘게 나오고 싶었는데 약간 주사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서 살짝 아쉽고 다음에는 제가 6까지 굴려보도록 활동 때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블랙이 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걸 처음 해봤거든요. 이런 뭐랄까 끈으로 하는 이게 지금 저희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끈으로 직접 다 묶어주신 건데 이런 요소들이나 이런 반지 같은 것도 되게 처음 껴보는 것들이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블랙이 더 저한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레드도 이쁜데 개인적으로 블랙이 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간색 의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색깔이 합이 좋았었어요. 검은색이랑 그 빨간색이랑 하얀색이 약간 좀
잘 섞여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에델바이스들에게 만날 수 있는 날에 더 새롭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에델바이스 안녕. 저희의 비폴 선라이즈 파트 4 개인 컷 촬영이 끝났는데요. 두 이제 레드 착과 블랙 착 두 가지 의상이 있었는데 레드 착에서는 좀 과감한 노출이 있었어요. 저의 이제 이 의상은 조금 더 깔끔한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자켓을 입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둘 다 너무 예쁘지만 아무래도 빨간색 착장이 조금 더 파격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있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릴 거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자켓 촬영입니다. 그래가지고 긴장도 많이 하고 저번 주부터 좀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다들 많이 했으니까요. 저희 에델바이스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콜솔라이즈 파트 4 타이틀곡 아마존의 자켓 촬영 이렇게 끝났는데요. 네, 너무 멋있는 의상, 또 멋있는 곡, 멋있는 퍼포먼스로 돌아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비폴솔라이즈가 끝나더라도 그리고 그 후에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옆에서 함께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